인천 신암동구 만수동에 사는 17살의 효선이. 재작년 12월부터 오빠의 유치원 졸업사진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얼굴이 파래요. 그러니까 왜 죽은 사람 이렇게 시체 썩은 것 같지요. 이렇게 얼굴이 막 좀 형태가 이래서 파래요. 막 해골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사진에서 이러고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오빠 재승이의 사진에 나타나는 남자. 그리고 얼마 뒤 이 남자는 사진의 주인공 재승이에게도 나타납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작년 3월 재승이의 친구 관우는 재승이네 집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야, 너 무슨 소리 안 들리냐? 무슨? 어? 누가 우는 것 같은데? 흐느끼는 소리는 동생 효선이의 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내 사진이잖아. 물어봤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쟤 또 자기 사진에서 이상한 뭐 남자 봤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에서 저는 그때 뭐 별 생각 없었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효선이 걔 거짓말 시킬 애가 아니잖아. 진짜로 뭐가 있는 게 아닐까? 에이, 있긴 뭐가 있냐. 걔 집에다 공포물을 많이 봐서 그래.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기 좀 봐! 저거 누구야? 장난치지 마! 그냥 장롱이잖아. 내가 뭘 잘못 봤나? 저기 또 있잖아! 왜 그래 정말! 무섭게! 둘이야! 넷이야! 여덟이야! 안 보여? 저거 안 보여? 처음엔 둘이 딱히 저한테 오는 거예요. 막 오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 예. 그러더니 점점 뒤로 하나둘 막 생겨나면서 길이 딱 뚫린 것처럼 끝도 없이 쫙 오는 거예요. 재승아! 재승아! 오빠 왜 그래? 저기 좀 봐! 재승아! 그 놈이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 집에서 갑자기 방에 누가 있대! 그때 문득 효선이는 그 사진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빠가 방에서 자꾸 막 그러니까 무서워서 나는 그 사진에서 그 오빠 말고 다른 형태를 본 적 있었잖아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 사진에 오빠가 아니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오빠가 막 이상 헛거를 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엄마 성경책을 그 사진 위에 올려놓는데. 그 순간 엄청나게 많은 남자의 모습들이 재승이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막 미칠 것 같죠. 아무도 그거 내가 그 성경책 올려놓은 거 아무도 못 봤잖아요. 어. 나 혼자 그거를 안 거 아니에요. 성경책 올려놨는데 오빠가 우니까 나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혼자. 성경책을 떼자 잠시 좋아지는 듯 했던 재승이. 그런데 얼마 뒤 다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빠! 관우랑 명원이 불러줘! 그 오빠들은 왜? 빨리 불러줘! 겁이 나가지고 나보다 좀 기가 센 사람을 생각을 했어요. 내가 판단했을 때는 관우하고 명원이가 기가 좀 센 것 같아가지고 걔네한테 전화를 시켰죠. 관우 오빠 없어요? 아줌마 연락이 오면 우리 집에 빨리 오라고 전해주세요. 이 일을 전혀 몰랐던 재승이의 친구들. 그런데 한 친구가 느닷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재승이네 집에 놀러 갈까? 야, 너가 웬일이냐?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며. 아, 괜히 가고 싶어. 잠깐 갔다 가자. 야, 9시가 넘었는데 늦지 않았을까? 맞아. 아, 가자. 야. 아, 가.
가자. 어, 가자. 재승아, 재승아, 재승아. 아이고, 오 지여, 오 지여. 아이, 재승아. 너 빨리 밖에 나가봐. 관우랑 명환이가 온다. 뭐? 그 오빠들 놀러 갔대. 전화 안 받는단 말이야. 아니야. 빨리 나가봐. 빨리. 걔들이 오고 있단 말이야. 선생님을 뵈고 왔고. 오는 길에 재승이네 가자. 저도 그래 재승이네 가자. 그런 식으로 왔어요. 예, 별 생각 없이 계단을 올라오는데 효선이가 막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오자 한결 안정을 찾은 재승이. 이 사진 때문일 거야. 이게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아무렇지도 않은데. 잘 봐. 뭐가 보이지 않아? 야! 도망간다! 관두야! 잡아! 뭐야? 뭐가 지나간 거야? 갑자기 효정이 깜짝 놀랐는데요. 제 뒤에서 막 등골이 옥삭하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옥삭했는데 효정이한테 물어보니까요. 뒤로 뭐가 지나간 것 같아요. 관우 오빠! 그러나 효선이는 아무래도 그 사진이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까 내가 성장치 올려놨더니 재승 오빠 더 이상해지더라고. 그래. 재승아, 이거 누군지 알겠어? 바로 이놈이야. 이놈. 건우야. 이거 좀 꽉 잡아. 어. 뭐냐 이 자식. 이제 꼼짝 못하겠지?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됐어! 내가 이겼어! 씨 웃었어요. 지가 이렇게 쳐다보겠다가 씨 웃어요. 이렇게 해서 아, 얘 드디어 미쳤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겼대요, 지가. 귀신하고 눈싸움 맞고 이겼대요, 나갔대요. 그때가 밤 12시. 재승이는 완전히 정상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 아유, 너무 늦었다, 야. 푹 쉬어. 갈게. 그래. 고맙다. 잘했어. 안녕. 잘했어. 재승아, 너 미쳤니? 왜 이러니? 응, 왜 이래? 예. 가만 계세요! 이놈을 없애버려야 돼요. 누가 이기나 보자. 관우야, 너가 불 붙여. 그때 또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악랄하게 생겼으니까 얼굴부터 타지. 무슨 소리야? 가장자리부터 타는데. 오빠는 안 보여? 얼굴이 이그러지고 있잖아. 제가 보기엔 가생이부터 불이 붙었거든요. 이제 불이 붙어 가생이부터 조금씩 하얀 부분부터 타려고 그러는데 재승이하고 효선이는 막 얼굴이 지금 이렇게 일그러지고 있다고. 가운데? 예, 가운데가. 야, 뭐가 일그러져?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엔 안 그랬는데. 어쨌든 사진을 태운 후 재승이와 효선이는 안정을 찾았고 사건은 그걸로 일단락됐습니다. 네 효선이 그 뒤로 어때? 저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도 잘 끄고 잘 자요. 재승이는? 저도 이제 뭐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안 그러면 되지 뭐 이제. 이 진짜 또 진짜. 그럼 사진 속의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사진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어렸을 때에 정신적으로 뭐 큰 갈등을 겪었든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이제 그 어린 아이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 것이 이제 밖에 귀신으로 이제 투사돼 가지고 그 귀신이 나를 못 살게 본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한 효선이와 어엿한 직장인이 된 재승이.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어려서부터 특별한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남자의 환영을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